이 모습만 봐도 저는 벌써 입안에 군침이 돕니다. 이것이 바로 봄나물의 지존이자 제왕이라 할수 있는 오순입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오순이나 오뚝 등을 먹고 싶어도 오뚝이 들여 먹지 못하거나 또는 옷을 먹고 극심한 가려움을 동반하는 옷이 올랐을 때 오뚝을 줄이는 방법, 오뚝에서 가장 참기 힘든 가려움을 제거하는 방법, 옷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옷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1년 중이 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마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 옷술은 오딱, 옷순 샤브샤브, 옷순 튀김, 옷순 무침, 옷순 장아찌 등 어떻게 먹어도 맛있습니다. 특히 포종닭에 옷가지를 넣어서 푹 삶아 보글보글 끓고 있는 오딱 국물에 옷순을 살짝 데쳐내서 그 옷순 위에다가 쫄깃한 닭고기 한점 얹어서 속고추장에 찍어서 입에 넣으면 그 고소함, 그윽한 향, 아삭거리는 식감, 그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개운하고 시원한 국물까지. 어떻게 나물에서 이런 맛이 날까 하고 의아해할 정도로 오순은 그야말로 천상의 맛을 선사합니다. 대략 5월 초순 전후 이 오순의 계절이 야속하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아마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맵고 따뜻한 성미를 가지고 있고 우루시올이라는 독성이 있는 이러한 옷은 각종 암과 난치병 치료에 이용되고요. 천년 방부제이자 천년 살충제가 되고요. 만병을 다스리는 약재 중에 약재로 우리에게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옷은 위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소화력을 높여주고 심장에서는 피를 맑게 해서 심장질환 및 혈관질환을 다스리고요. 심장에서는 우리 몸에 좋은 약물이 되어서 많은 질병의 치료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고 몸에도 아주 좋은 오순이나 오딱 등 옷을 이용한 음식 등을 먹었을 때다 좋은데요. 딱한 가지 문제가 사람마다 다르게 발생을 합니다. 다름 아닌 바로 옷이 오르는 것입니다. 옷을 탔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평소 옷을 먹고 싶어도 오뚝이 두려워 먹지 못하는 분들께는 그림이 떡이 되고요. 옷나무와 자주 접하던 분이나 오랫동안 옷을 자주 섭취해 오신 분들도 어떤 경우에는 옷이 올라서 말할 수 없는 마치 미칠 것 같은 극심한 가려움으로 많은 고생을 합니다. 몸에 열이 많고 소양인 체질의 분들이 옷이 많이 오른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하지만 누구든 옷에 민감한 사람은 옷나무 곁을 지나기만 해도 옷이 오릅니다. 이렇게 오뚝이 오르는 것은 옷나무에 함유된 우루시올이라는 성분이 피부에 알레르기 피부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아마 옷이 올라와 보신 분들은 몸의 민감한 부분부터 온몸으로 퍼져가면서 그 미칠 듯한 또는 지독한 가려움이 얼마나 참기 힘든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좀더 진행이 되면 옷이 온몸에 올라서 눈 주위와 얼굴 등이 붓고 심지어는 수포가 발생하고 진물까지 흐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쉽게 빨리 낫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참기 힘든 극심한 가려움증입니다. 자, 옷이 오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옷에 접촉되어 옷이 오르는 경우이고요. 자, 하지만 이 경우는 지금까지 민간요법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을 직접 섭취해서 그로 인해서 옷이 올라설 경우에는 그 어떤 민간요법으로도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옷에 함유된 우루시올이라는 독성이 혈관을 통해서 몸 구석구석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오뚝이 올라 미칠 것 같은 지독한 가려움증을 약 5분에서 30분 이내에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효과적으로 가려움증을 없애주는 것이 봄나물이자 약재이고 음식으로도 이용되는 바로 잔대입니다. 사삼으로도 불리는 잔대는 여러 다당제와 스테롤, 트리테르페노이드 등의 다양한 유효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요. 슈퍼 영양제 식품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잔대는 음이 흐한 것을 보해주고요. 폐를 맑게, 즉 튼튼하게 해주고요. 양기를 보해주고 면역 활성화, 항암, 항노화, 항방사성, 진해거담, 기관지염,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다양한 여성 질환, 또한 체내에 쌓인 여러 독성을 효과적으로 해독을 해주는 그런 약재입니다.
또한 기억력과 집중력 개선으로 학습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잔대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너무나 좋은 약재이자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잔대의 많은 효능 중에는 오뚜기한 증상처럼 참기 어려운 피부 가려움증, 오뚜기나 뱀독에 의해 피부가 벌겋게 되면서 열이 나거나 몸이 부어오르는 병증, 독에 의해 피부에 찐물이나 고름이 생기는 등에도 탁월한 효험을 보여줍니다. 옷을 먹고 싶어도 오뚜기 두렵거나 무서워 먹지 못하는 경우에는 옷순이나 옷닥 등 옷을 이용한 여러 옷 음식을 만들 때 생잔대나 마른 잔대 두세 뿌리 정도의 분량을 함께 넣어서 조리해서 먹으면 옷이 오르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옷순이나 옷닥을 먹고 싶은데 오뚜기 걱정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옷을 섭취한 후 옷이 오를까 걱정이 되거나 이미 옷이 오르고 있거나 올랐을 때는 약 12시간 간격으로 생잔대, 큰 것은 한 뿌리 정도, 작은 것은 두세 뿌리 정도를 천천히 씹어먹거나 또는 말린 잔대 두세 뿌리를 물에 달여서 수시로 복용하면 그 어떤 방법보다도 옷으로 인한 극심한 가려움증이 빨리 사라집니다. 물론 생잔대 복용 후에 수시로 잔대다리 물이나 칠리목다리 물을 함께 마시면 더욱 좋고요. 정상의 정도에 따라서 잔대 양과 먹는 간격을 조절해 보시면 됩니다. 잔대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약재에 속하기 때문에 분량에 대한 특별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혹 옷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참기 힘든 가려움증이 거짓말같이 또한 신기하리만치 싹 사라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에 적응하는 방법인데요. 옷을 먹고 싶어도 오뚝이 두렵거나 걱정되어 먹지 못하는 분들이 시도해 볼 만한 옷에 적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옷 섭취를 시도할 때는요, 제일 먼저 2-3년 말린 마른 옷나무, 다음으로 1년 이내의 마른 옷나무, 다음으로 생옷나무, 그 다음은 옷순, 그 다음은 야생 옷의 순서와 단계로 차츰차츰 오뚝의 반응이나 정도를 살펴가면서 조금씩 섭취량을 늘려가면 충분히 적응해 갈 수 있습니다. 마른 시간이 오래 될수록 자연 법제가 이루어져서 우루시올 성분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때 잔대를 함께 넣어 조리하고 생잔대의 복용이나 마른 잔대 달인 물을 수시로 음용하면서 단계를 올려가면 조금이나마 오뚝의 걱정을 더욱 덜면서 옷에 적응해 갈 수 있습니다. 옷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리면요, 옷을 법제 등의 가정 없이 생옷을 직접 섭취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많은 농가에서 옷나무를 재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 옷산업 특구로 지정된 충북 오천의 옷순 축제는 세계 유일의 옷 축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옷에 대한 사랑은 옷문화로까지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뚝을 해독하는 해독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요, 우리나라에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옷을 해독하는 많은 민간요법이 발달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에 100가지 독, 즉 온갖동을 해독해주는 잔대는 오뚝에서 그 참기 힘든 극심한 가려움증에 신기하리만치 탁월한 효능을 나타내고 오뚝의 발생을 줄여주면서 옷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효과적인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혹 특이체질이나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고 더욱 심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병원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잔대는 야생잔대뿐만 아니라 많은 농가에서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배 농가 또는 재래시장이나 양념시장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옷과 잔대를 통해 우리 고유의 옷문화와 조상들의 지혜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약용연구 실천가 산가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